오늘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멋진 3남매와 그들의 아버지, 축구선수 박주호 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은 즐겁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내며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가족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박주호 씨의 아내인 안나 씨가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치료가 진행 중이며 박주호 씨와 3남매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계속해서 출연할 예정입니다. 박주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3남매의 아빠인 박주호는 축구선수로서 활약하며 국제적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 딸 나인이와 아들 건우는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가족 이야기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박주호의 아내인 안나는 그녀의 미모와 다국어, 구사 능력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안나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스위스 바젤에서 자랐으며 FC 바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박주호 가족을 만나게 되어 연인 관계로 이어지고 결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박주호의 지지와 힘으로 혼자 떨어져 있을 때에도 강한 마음으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3남매와 함께 많은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족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나가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에 많은 팬들과 관심 있는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주호 씨와 3남매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계속해서 출연할 예정이며 앞으로의 방송에서는 안나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나와 가족들에게 힘든 시기가 지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많은 이들에게 희소식과 웃음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출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박주호의 아내는 근육 부상을 당해 목발을 짚고 나가는 박주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큰 인기를 얻은 나은이와 건우로 인해 박주호는 샘 해밍턴, 홍경민, 문희준, 도경원과 함께 2019년 KBS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이날 수상 소감에서 박주호는 아내의 셋째 임신 소식을 밝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0년 초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부활을 이끌던 박주호 가족은 안나의 셋째 출산 때문에 2020년 1월 26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안나의 출산과 산후조리 때문에 건우와 나은이도 엄마를 따라 잠시 스위스로 가게 되었고 박주호는 2020 시즌 준비 때문에 촬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했고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복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KBS 연예대상에 출연해 박주호 가족으로서 올해의 예능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연예대상에서 두 번째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청자들에게 박주호 안나 가족의 인기는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새 아이들은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일상을 보여주던 박주호의 아내 안나가 6개월가량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이어지던 중 안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알 수 없는 영상이 올라와 혼란을 주었습니다. 안나는 그동안 딸 낳은 아들 건우와 진우의 일상을 올리거나 외국인 친구들과의 일상을 공개하는 가족 소통 채널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무려 6개월 만에 올라온 영상은 채널 성격과 전혀 맞지 않아서 구독자들은 해킹을 의심했고 팬들은 해당 영상에 해킹이 일어난 것 같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의 궁금증과 걱정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동영상을 만들고 올리며 구독자들과 소통해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소식이 없었고 뜬금없는 해킹 영상까지 더해져 팬들은 더욱 불안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슈돌에서도 최근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해킹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뒤에 안나는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그의 상태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암투병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안나는 자신의 SNS 계정에 장문의 글과 병실 앞에서 손가락 하트를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병원에서 저를 챙겨주는 모든 분들, 이분들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걸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해주셔도 과언이 있습니다. 한 번도 길을 잃었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여러분은 내 행복의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소통이 부족함에도 우리 가족을 계속 사랑해주신 분들께는 저의 침묵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일에 돌입하는 게 제게 많은 걸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행복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제가 원치 않는 거니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건강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저는 자를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열심히 일해온 모든 분들의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한 암세포와 싸우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좋은 에너지를 보냅니다라며 자신뿐만 아닌 암투병 중인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안나의 암투병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속상하다 작은 위로를 전한다. 씩씩하게 이겨내실 거라 믿는다 등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많은 팬들의 걱정이 이어지자 박주호와 안나의 측근은 박주호 선수의 아내 안나 씨가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좀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땐 안나 씨를 비롯해 박주호 선수도 많이 놀랐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측근은 박주호 가족들과 관련된 매니저 일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안나가 암투병을 하는 동안 가족들은 물론 박주호 선수가 가장 힘들어했다고 알렸습니다. 측근은 아무래도 남편인 박주호 선수가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암을 초기에 발견해 암세포도 많이 사라졌고 병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결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계속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부부가 직접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부부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아이들이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은이의 경우에는 암투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SNS로 알리기 전에 부부는 직접 아이들에게 특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은이에게 먼저 자세히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먼저 듣지 않게 신경을 썼습니다. 향후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에는 다행히 안나의 치료와 별개로 박주호와 삼남매는 계속해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안나의 이야기는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부의 측근은 슈돌 제작진에게도 안나 씨 이야기는 최근에 알렸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상황이었다고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안나 씨가 슈돌에 출연하지 않고 박주호 씨와 아이들만 출연해 제작진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공개한다면 SNS 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호전됐거나 완치됐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갑작스럽게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암투병을 해왔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안나 퇴치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삼남매가 늘 행복한 나날만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